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보통신에 관련된 문제 계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4쪽이 되고 3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IP 버전 6에서 네, 어떤 호스트에서 근처에 있는 네, 다른 호스트에게 정보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전송 방식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배운 거. 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자, 유니캐스트가 있죠. 유니캐스트. 자, 유니캐스트는 어떠세요? 1대1 통신이 되는 거죠.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서로 1대1 통신 방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태스크죠. 멀티캐스트가 있죠. 멀티캐스트는 무엇입니까? 멀티, 여러 개다 그거죠. 여기에 컴퓨터들이 막 있는데 몇 개의 그룹에다만 내가 전송을 할 수가 있죠. 특정한 그룹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요? 애니캐스트가 있죠. 네. 애니캐스트가 바로 뭐죠? 네. 근처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란 무엇인가요? 네, 브로드캐스트는 여기 있는 그룹이 있는데 이 전체 다한테 몇 개만 추릴 수 없어요. 무조건 다 보내는 방식이 브로드캐스트죠. 그러니까 마을에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내가 그 방송을 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요. 다 들어야만 되는 거. 네, 그게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네, 다른 호스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거,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애니캐스트가 되는 거죠. 자, 32번 가겠습니다. 네, 32번 문제는 인터넷 기본 통신 프로토콜인 TCP/IP의 응용 계층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 그죠? 네, 이게 32번. 자, 응용계층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주로 나열이 되죠. HTTP라든지 FTP라든지 또 메일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게 나열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서 1번, 3번은 뭐죠? 1번은 뭐죠? SNMP는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네트워크 장치와의 어떤 동작을 감시하고 총괄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ICMP는 뭐냐면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어떤 오류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IP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오류를 보고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경로를 제어하는 이런 정보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이 ICMP는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있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의 텔넷은 원격 접속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4번의 FTP는 뭐죠? 파일이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5번의 SMTP는 메일에서 나오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SMTP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를 보면 33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TCP, IP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TCP는 신뢰성 있는 전송이다. IP는 비신뢰성이다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1번의 ARP는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해 준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가 있고 또 물리 주소 무슨 주소가 있어요? IP 주소. 그죠? 맥 주소가 있다.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 주는 거. 자, 뭐가 있다? ARP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죠. 자, 두 번째, IP는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한다. IP는 비신뢰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류 제어라든지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TCP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킷 손실을 이용해서 혼잡 정도를 측정해서 제어하는 기능도 있다. HTTP는 4번에 보면 HTTP는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FTP는 파일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SMTP는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죠. 이런 프로토콜은 다 무슨 계층은 이다 응용 계층에 있는 거죠. 네, 응용 계층은 전송 계층 위에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 갈까요? 네, 34번 문제 보면 TCP, IP 프로토콜 계층 구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TCP, IP 프로토콜 계층 구조 그거 이제 해설에 나와 있죠.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세션 계층은 없지요. 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35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몇 가지가 있었죠? 바로 네 가지가 있었죠. 자, 한번 열어 읽어볼까요? 네, SMTP가 있고, 네, PUB이 있고, MIME가 있고, 또 IMAP이다라고 이렇게 있죠. 자, SMTP는 메일을 뭐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죠? 자, 메일을 보낼 때, 즉 송신할 때. PUB은 메일을 받을 때, 즉 수신할 때. 자, MIME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받을 때, IMAP은 제목만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내용은 서버에서 보관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번 VPN이 되죠. 네,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36번 갈까요? 네, TCP/IP 프로토콜의 계층과 그 관련 요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계층은 네 가지가 있죠.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이제 거기에 써져 있죠. 그래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뭘 많이 하세요? 웹을 많이 쓰죠. 검색 서비스.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죠? HTTP고. 또 파일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거 FTP고. 또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 뭐 있죠? SMTP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사용자의 편리, 사용자가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무슨 계층에 해당이 돼요? 다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살펴보면 어떠세요? 3번에서 FTP다, SMTP다 라는 프로토콜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계층이죠? 바로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37번 문제입니다. 네, 37번 문제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DHCP는 뭐죠? 네, IP 주소를 이렇게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되죠. 자, 2번은 무엇일까요? 네, 서로 다른 통신 규약을 사용하는, 자, 여기까지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상호 연결을 한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거, 그건 뭐죠? 바로 게이트웨이가 되죠. 자, 세 번째 보면 데이터 전송 시 케이블에서 신호 감쇄를 보상하기 위해 신호를 증폭한다. 예, 그래서 재생시킨다.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리피터가 되는 거죠. 자, 4번에 보면은 IP 주소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패킷의 경로를 설정한다.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경로를 설정하는 장비 뭐가 있었죠? 네, 바로 라우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37번에 맞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이죠?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38번 문제입니다. 자, 38번 문제는 이제 RA 기술입니다.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그랬어요. 그럼 스트리밍 기술이 무엇이죠? 네, 스트리밍 기술은 이제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볼 때 다운로드 되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서비스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것에 연결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대역폭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쉬어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을 해주면 이 하나의 파일에 다양한 대역폭을 수용을 할 수 있어서 동쪽으로 스트리밍의 대역폭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어떤 끊김없는 재생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슈어 스트리밍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극복한 사운드 전송 형식은 바로 RA, RM 전송 형식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을 보면은 매체 접근 방식이다 라고 나오죠. 네, 매체 접근 방식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SMA CA 방식과 CSMA CD 방식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또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해 본다면 CSMA CA 방식은 이제 우리가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CSMA CD 방식은 이더넷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방식은 뭐냐면 이제 내가 전송할 게 있다 그러면 데이터 전송이 없는 경우에도 혹시나 내가 누가 쓰고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신호를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선이 비어 있으면 그때 이제 내가 보내는 방식이고 CSMA CD 방식은 이제 내가 이제 가서 충돌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내가 송신을 잠시 중단하고 대기한 다음에 비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송하는 방식이 되죠. 그럼 39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선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CSMA, CA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채널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지하더라도 스테이션은 임의의 백오프 값을 선택을 해서 전송을 지연을 시킨다. 자, 수신 노드는 오류가 없이 프레임을 수신하면 수신 확인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자, 40번문에 보면 한 번 더 나왔죠. 자, IE802.11 방식의 무선 랜에 사용되는 물리 매체 제어 방식은 그래서요. 자,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이제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 뭐가 있었어요? CSMA, CA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41번은 무엇일까요? 네. 자, 두 번째,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중 접근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이미 접근하는 방식의 하나다. 그 다음에 회선 사용 상태를 감지하는 캐리어를 사용을 하고 충돌이 발생이 되면 임정한 시간 동안 대기를 한 다음에 비어 있을 때 다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더넷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CSMA, CD가 되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42번 볼까요? 네. 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 IPTV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디지털 TV 방송을 의미를 한다. 자, 용어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 와이브로는
이동 방송 서비스다 그랬어요. 여러분, 와이브로가 이동 방송 서비스가 아니죠. 이동 통신 서비스죠. 고속 이동 통신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 보면은 VOIP가 있죠. 네, 패킷망을 통해서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우리는 VOIP다. 즉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전화를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는 컴퓨터는 디지털인데 우리 사람 목소리는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현을 가능하게 했다. 어차피 우리 집에는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음성을 전달하게 한 기술 바로 VOIP다 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DMB라고 했네요. DMB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이용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이동 방송 서비스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DMB 시청을 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자, 43번 문제 볼까요? 43번 문제도 이제 좀 단순한 문제죠.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음성 데이터를 IP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와 같이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은 그랬어요. 네, 컴퓨터라는 매체를 이용을 한데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 그게 바로 뭐죠? 네, 4번에 나와 있는 VOIP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을 한번 볼까요? 네, 인터넷은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다. 네, 멋지게 표현을 했네요. 다음 중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요구되는 사항은 아장거리가 면과승자.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죠. 소통하기 위한 디자인을 할 때 요구되는 상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상호 교류가 일어나야 되죠. 소통을 하려면 명확한 제시, 연계성을 유지한다. 다양한 색상은 어떠세요?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죠. 네. 그죠? 굳이 다양한 색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형태의 색상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이제 보안으로 넘어와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인증이랑 우리가 인증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본인인지 인증하세요 라는 거죠. 네, 호스트나 서비스가 사용자의 식별자를 검증한 것이다. 이 사람 제대로 맞나? 라고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기밀성입니다. 기밀성은 허가된 집단, 인증된 집단만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있죠. 예, 그래서 본인의 직급에 따라서 그 비밀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항상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려면 허가된 사용자들만 데이터가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모든 집단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데이터에 대한 난잡이 이루어지겠죠. 네, 누구나 가서 그 데이터 바꿔버리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바꿔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A단계, B단계, C단계로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데 B라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A한테 받아가지고 B가 C한테 전달해주는, C라는 그룹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B의 핸드폰 번호를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한테 전달을 못 받은 거죠. 그럼 B 밑에 있는 C에도 전달 안 되고 D에도 전달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결성이란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46번 가겠습니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암호화 기법 중에서 공개키 방식이 있고 비밀키 방식이 있죠. 시험 문제를 항상 비교해서 나오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RSA 기법, 공개키 방식이 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말로 써놓는다면 다 제3자가 알겠죠. 또 요즘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비자금 리스트를 자기만의 알 수 있는 암호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암호화시켜서 제3자가 그 비자금 리스트를 발견을 했지만 도대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둘이 하겠다 암호를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할 때는 일단은 B가 우리 암호화 방법 키값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키값을 A한테 전송을 하게 되죠. 네, 두 번째 키값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얘는 문장을 이제 그 키값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를 이제 여기다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을 이제 얘네들끼리 약속한 키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키가 있는 거죠. 네, 별도의 키로 해독하는 방식이 바로 공개키 방식이다. 공개키 방식은 반드시 키가 두 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암호화시키는 키, 해독하는 키가 별개다라는 거죠. 그럼 과외는 자 공개키일까요? 비밀키일까요? 암호화 기법은 송신자가 암호화할 때 사용한 키와 수신자가 해독할 때의 키가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키가 서로 다른 것은 무슨 기법이요? 공개키 방식이다. 공개키 방식은 키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을 하죠? 비대칭키 방식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RSA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키와 암호화 키와 해독시키는 키가 똑같은 것은 뭐다? 네, 비밀키 방식이고 얘는 키가 하나가 있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는 DES 기법이 있다라고 공부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이에요? 바로 네, 4번이 되겠죠. 자, 47번 문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마저 풀어볼까요? 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공개키와 개인키로 이루어지죠. 자, 이거는 공개하는 거고 해독시키는 키는 개인키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활용 예는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네, 송수신자는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합니다. 개인키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자, 이거는 공개키고 얘는 개인키라 그랬죠.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뭐로 암호화시켜주죠? 바로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주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풀고요. 48번부터는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